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 곰미입니다. 푸시PC는 2인에서 6인이 즐길 수 있는 덱스터리티 게임입니다. 4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 1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고 해당 캐릭터 카드와 낚싯대, 미끼 토큰 3개와 나무 토큰 1개를 가져가세요. 아이템 카드를 잘 섞어 2장씩 가진 뒤 나머지는 더미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물고기 카드를 뒷면으로 사고파기 5 형태로 펼쳐놓고 나머지는 더미로 만들어 놓으세요. 미션 카드를 잘 섞어 5장을 공개해놓고 나머지는 또 더미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어장의 물고기 카드를 각자 한 장씩 뒤집어 가장 숫자가 높은 사람이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뒤집은 카드는 공개한 채로 두세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물고기를 많이 낚아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고요.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차례를 진행하세요. 자기 차례는 미끼 투척과 낚시 액션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미끼 투척. 낚싯대의 SS칸에 본인의 미끼 토큰을 놓고 물고기 카드를 향해 투척합니다. 던질 때는 어장으로부터 낚싯대 길이만큼 떨어져서 던져야 하고요. 최대 3번까지 던질 수 있어요. 던져진 미끼가 물고기 카드 한 장 위에 반 이상 올라서면 성공이고요. 카드에 반이 안 되게 걸치거나 하나의 미끼가 두 장 이상의 카드에 걸치거나 두 개 이상의 미끼가 한 카드 위에 올라섰다면 실패입니다. 세 번의 시도를 모두 실패한 경우 아이템 카드를 한 장 받고 차례를 넘겨주고요. 성공했다면 즉시 물고기 카드를 뒤집어 낚시 액션을 수행합니다. 성공했더라도 미끼 토큰이 남아있다면 추가로 미끼 투척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요. 두 장 이상의 물고기 카드에 각각 성공했더라도 낚시 액션은 그 중에 한 장에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낚시 액션. 미끼 투척 단계에서 성공한 미끼가 캐릭터의 얼굴면이라면 앞면으로, 찌 모양이라면 뒷면이 보이도록 낚싯대를 바닥에 놓고 낚싯대 하단에 나무 토큰을 놓은 뒤 손가락으로 튕겨냅니다. 역시 최대 3번까지 할 수 있고요. 캐릭터 카드에 있는 액션 구호를 외치면서 튕겨야 합니다. 외치지 않으면 무효예요. 물고기의 힘 세기와 같은 영역에 토큰이 반 이상 들어갔다면 성공입니다. 그 물고기 카드를 획득하고 차례를 넘기세요. 세 번 다 실패하면 역시 아이템 카드를 한 장 받고 차례를 넘기시고요. 황금 물고기와 크라켄은 낚시 액션을 두 번 성공해야 낚을 수 있고요. 누군가가 성공했다면 즉시 게임이 끝납니다. 만일 어장에 물고기 카드의 빈자리가 3곳 이상이 되면 즉시 물고기 카드를 보충해주세요. 보물이나 쓰레기 카드를 얻었다면 왼쪽 위의 숫자만큼 아이템을 얻습니다. 아이템 카드는 자신의 차례에 사용할 수 있고요. 최대 5장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요. 캐릭터 기본 능력은 매 자기 차례마다 한 번씩 원하는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일 자기 차례의 미션을 달성했다면 해당 미션 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장 이상 달성했더라도 한 장만 받고요. 한 번 미션 카드 달성에 사용된 물고기 카드는 다른 미션에 사용할 수 없어요. 빈 미션 카드 공간은 다음 사람이 바로 채웁니다. 짧은 게임일 경우 5장, 중간 게임이면 7장, 긴 게임은 10장의 물고기 카드를 누군가가 획득했다면 그 라운드까지 진행하고 게임이 끝나고요. 누군가 크라켄이나 황금 물고기를 잡았다면 즉시 게임이 끝나요. 잡은 물고기 카드와 획득한 미션 카드,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 카드의 점수를 모두 더해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